민주적 통제죠.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의 완전한 수사권 분리. 이걸로 이제 민주당이 제2의 검찰개혁의 방향을 잡았거든요. 저는 주말에 다스베이다에서 김정민 의원이 말씀한 게참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검찰을 너무 몰랐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윤석열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향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김두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탄핵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신중론자들 서른 의원이나 뭐 몇몇 의원들은 탄핵은 어떤 그 역풍 분다. 왜냐면 헌재에 가면 기각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제 갑론을박들이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탄핵을 하자는 분들도 응원해 주시면 되고요. 탄핵을 신중하게 하자는 분들을 굳이 비판할 필요가 없다. 여러 가지 목소리를 같이 듣는 게 우리 민주시장에서는 탄핵만이 답이다. 저는 탄핵은 계속 민주당이 갖고 있는 카드로 입법부의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면서 윤석열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계속 쓰고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적 통제죠.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의 완전한 수사권 분리. 이걸로 이제 민주당이 제2의 검찰개혁의 방향을 잡았거든요. 저는 주말에 다스베이다에서 김정민 의원이 말씀한 게참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검찰을 너무 몰랐다. 우리가 검찰을 너무 몰랐다. 그러니까 검찰을 너무 얕잡아 봤다. 그래서 검찰,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의 6개의 검찰에게 수사권을 줬잖아요, 아직. 그거만 일단 해놔도 검찰개혁이 어느 정도 밑바탕이 깔릴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검찰을 너무 얕봤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입법기관의 힘으로 완전한 검찰과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과의 분리를 이제는 착실하게 진행해 나간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탄핵을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들은 응원해 주시면 되고요. 탄핵을 약간 신중화하시는 사람은 굳이 반대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네,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로지 검찰 개혁의 우리가 이 프레임 싸움이에요. 우리 시청자들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검찰 개혁을 오로지 윤석열의 타겟을 맞추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윤석열을 탄핵하냐 안 하냐는 정치권에서 얼마든지 결단을 하면 되는 일이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도 민주당의 법사위에서 얼마든지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민주당이 뭘 해야 되냐면,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려면요, 자꾸 민재는 전선이 추미애 대 윤석열의 프레임이었잖아요. 이게 다시 전선이 추미애, 아니, 윤석열 대 민주당의 싸움으로 가면 안 돼요. 지금 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공당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을 챙기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요. 얼마든지 이면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전면에서 윤석열 갖고 또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요, 민주당이 계속 대통령 지지율과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80석의 위력은 코로나19 방역을 헤쳐나가는 거와 부동산 문제, 그리고 민생을 챙기는 문제에 전면적인 선점을 해야 되거든요. 하는 게 중요하고, 탄핵 카드는 유효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검경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다시 민주당이 추미애는 실패, 이제 우리가 나선다, 탄핵 카드다 이렇게 하는 순간 언론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에는 윤석열과 민주당의 싸움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탄핵 카드를 민주당이 계속 유효하는 것 같이 계속 압박을 하고 계속 검경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를 입법으로 계속 제압을 하면서 지금 이거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정치가 윤석열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좀잘 보셔야 된다. 그렇게 좀 그래서 탄핵을 찬성하는 우리 의원님들, 우리 탄핵에 신중하시는 의원님들을 여러분들이 굳이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탄핵의 목소리가 커지면 그 사람들은 대의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외치세요. 지지자들은 탄핵으로 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외치십시오. 그러면 민주당은
민주당이 나서서 탄핵을 외치는 순간은 이거는 국정을 포기한 정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